포함된 나사를 사용하여 벽 플레이트를 조립합니다. 중앙에 큰 구멍이 있는 레일을 중앙 플레이트 상단에 부착합니다. 그런 다음 다른 레일을 중앙 플레이트 하단에 부착합니다. 측면 사이드 나사를 풀어 고정 플레이트를 3축 조정 장치와 분리합니다. 큰 나사 두 개를 제거하고 플레이트를 밀어서 뺀 후 포함된 나사 네 개를 사용하여 프로젝터 상단에 플레이트를 부착합니다. 포함된 나사를 사용하여 3축 조정 장치를 마운트함에 부착합니다. 80인치 미만인 이미지의 경우 1번 위치에 축을 부착합니다. 80인치 이상인 이미지의 경우 2번 위치에 축을 부착합니다.